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들어와 살고 싶으신가요? 제 뒤로 보이는 도로가 바로 작년에 개통한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어때요? 접근성 참 좋죠? 지금부터 이 마을 곳곳에 퍼져 있는 타운하우스 주변을 한번 돌아볼 건데요. 나라면 여기서 직장 출퇴근하며 이 마을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꼼꼼히 둘러볼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아, 참고로 토지 가격은 제목과 썸네일에 표기해 놓겠습니다. 그럼 한 바퀴 둘러보시죠. 외로운 섬 같은 타운하우스. 오늘 보실 마을 참 외롭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죠. 보세요. 마을로 올라가는 동안 주변 모습들입니다. 공장 창고. 이 드넓은 공장 창고의 바다를 헤치고 마침내 꼭대기까지 도달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타운하우스들이 거짓말처럼 촥. 그래서 외로운 섬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죠. 여기 위치는 어디냐고요? 바로 여기입니다. 지난번 설문동과 그리 멀지 않네요. 이쪽 일산 생활권과 이쪽 파주 운정 신도시 생활권, 양쪽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자리. 여러 번 길을 헤매며 마을 주변을 돌다 보니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고속도로 접근성은 정말 최고네. 근데 버스는 어디서 타지? 학교는 설문동하고 비슷하려나? 근데 진짜 애들이 직접 등하교하긴 힘든 거린가? 일산과 운정 양쪽 인프라를 동시에 누리는 건 참 매력있네. 근데 실제론 어디가 더 가깝지? 정말 궁금한 건데 여길 계약한 사람들, 이 공장 창고들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도대체 뭐 때문에 들어오게 된 걸까? 세상에 완벽한 전원주택, 타운하우스는 없죠. 조금 열린 마음으로 아까 떠올렸던 그 작은 질문들 직접 걸어보며 확인해 보시죠. 양념 조금 쳐서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가 설문 IC다 라고 할 정도. 실제로 여기서 1km도 안 걸리죠. 이것이 이 성석동 타운하우스의 최대 장점. 서울 출퇴근이요. 이거 하나로 종결. 그럼 대중교통은 어떨까요? 서울로 나가는 버스는 총 2대 있는데요. 모두 이 마을 아래가 종점입니다. 7727번 일산을 거쳐 신촌 현대백화점까지 가고요. 871번 역시 일산을 거쳐 여의도 환승센터까지 갑니다. 야, 이 정도면 노선 빵빵한데? 아, 잠시만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을에서 한참을 걸어 내려가야 한다는 점. 이것도 이 공창공창 바다를 헤치고 헤쳐서 말이죠. 우리 아이 등하굣길 버스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서 20분이라. 게다가 어두침침한 공장 창고지대를 눈 딱 감고 올라가야만 한다니 이거 고민 좀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얘기 나온 김에 학교를 좀 더 파보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설문동과 같은 성석초. 여기서 차로 10분이면 데려다 줄 수 있네요. 중고등학교 역시 같습니다. 중산중 5.7km, 중산고 4.5km, 둘 다 차로 20분 안쪽이네요. 근데요, 이 마을에선 거리 따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들 졸업할 때까지 자차로 픽업해 줄 게 아니라면 말이죠. 아니, 다 큰 애가 혼자 학교도 못 가? 라고 한다면 역시 그 공창공창 바다를 뚫고서 20분을 걸어가야 한다는... 혹시 아시나요? 제가 왜 자꾸 초등학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통학까지 주구장창 짜증나게 읊어대느냐? 이 전원주택 타운하우스란 놈의 특성 때문입니다. 여기 한번 매매로 들어오면 참 나가기 어렵죠. 쉽게 거래가 안 되는 품목이 바로 전원주택이니까요. 당연히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를 고려하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집요하게 중고등학교까지 주구장창 떠들어대는 중. 분위기 좀 바꿔보죠. 아까 초반에 양쪽 인프라를 모두 빨아들인다고 했는데요. 요게 은근 쏠쏠합니다.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보죠. 먼저 종합병원. 운정 와이즈병원은 4.3km, 13분 가면 있고요. 일산 동국대병원은 7.6km,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이마트도 양쪽을 반으로 뚝 자른 것 마냥 비슷한데요. 솔직히 운정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7km, 20분이면 도착하네요.
이 쭉 뻗은 시원한 뷰 좀 보세요. 이름하여 공창뷰. 제가 지었습니다. 양쪽 인프라고 뭐고 솔직히 다 빼고 누가 봐도 딱 이 고속도로 하나만 믿고 올린 것 같은 입지죠. 여기 살고 계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대체 왜 여기를 들어오신 건가요? 혹시 내부 구조나 인테리어 때문인가요? 그들이 내건 파격 조건 때문은 아닌지요? 아니면 실제로 이 고속도로를 낀 입지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건가요? 마을 전체가 공장 창고의 바다에 떠있는 이 공창뷰 핸디캡을 감수하고라도 꼭 이 마을을 선택해야만 했던 이유, 그것이 무척 알고 싶습니다. 잘 보셨나요? 만일 여러분이라면 이 마을 들어와 출퇴근하며 살만하신가요? 저라면 어땠을까요? 이번에도 제가 이 마을 타운하우스들의 느낀 점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언제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거독립 만세!